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셀트리온과 윈텍, TAV항공과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그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그 진단 키트 부분의 재고 가격 하락으로 어떤 비용이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그 호재에 민감한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램시마이스 씨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이스 씨 판매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켓 쉐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점진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유플라이나 그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올해 5월 그 FDA 승인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고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TA항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 항공기가 제주항공에 이어서 두 번째를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기준 국내 3위의 LCC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민항기 그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적자 전환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턴어라운드가 되는 원년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는 그 마진율이 높은 이익률이 높은 장거리 노선이 증가하면서 고수익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타 LCC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구조조정을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면서 이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